자, 번호 순번 한번 쳐보세요. 11번, 11번, 맨 앞에. 88번, 예. 자, 번호를 보시고, 번호가 높다고 생각하면 뒤로 빠지시고. 자, 그리고는 뭐. 112번, 146번, 뭐. 이렇게 되네요. 99번도 있고. 자, 번호 순위를 한번 쳐보세요. 146번, 112번, 112번. 자, 앞으로. 간다. 번호대로. 번호대로 한 번. 아니, 번호를 몇 번이에요? 112번. 146번. 146번 앞으로 가죠. 맨 앞에. 아니, 이제 여기 11번이. 아니, 번호 순서대로. 아니, 저 번호 말고. 내 번호. 내 번호. 여기 번호. 맞아요. 옆으로. 자, 오늘 다음으로서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결승에 나갑니다. 자, 여기서 결승에 세 마리가 올라갑니다. 그 세 마리는 세차 여기서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결승에 나가는 최고의 점수입니다. 결승에 나가서 뭐 대상 받을 수 있고 뭐 1승 받을 수 있고 고 6승상 받을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 더 잘하실 겁니다. 내가 무슨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죠? 잘하셔야 됩니다. 잘해야 상을 받겠죠. 자, 11번 앞으로. 번호대로 알겠지? 나오면 바로 아니 근데 앞으로 제일 먼저 보고 오케이 여기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쪽으로 다시 와서 쭉 가세요. 자, 아니, 여기로 가. 이러고 있어요. 자, 쭉 가세요. 뒤를 보게끔. 예, 됐습니다. 오늘, 됐어.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분. 다시 걸면. 아, 여기를 치아를 보시고 원래 왔다 가야 되는데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인데 갈 땐 뒤를 봐요. 제가 뒤를 잘 보게끔 관리를 얼마나 잘 하셨나 뒤를 보는 채점인데 이 후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보행을 하나하나 뒤를 본다면 뒤 돌릴 때 뒤를 잘 못 봐요.
그러니까 뒤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여기의 지침입니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걸 옆으로 갈 때 옆에 보는 거고. 자, 보세요. 할 때는 조금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가시지 말고 또 똑바로 가세요. 미양이면. 자, 들어오세요. 저번처럼 하시면 돼요. 조금 미역하나 저번처럼 하시면 알아보세요. 아니 아니, 걔 가슴 나고. 분위기가 하나가 없어요. 여기 하나 돼 있어야 돼요. 세모. 세모. 저 할아버지가 볼 수 있으려나? 그래도 저를 통해서 탄호견주 나오세요. 탄호 유색견주 산타 장녀상 흑순이 빨리 가지 마세요. 빨리 가지 마세요. 뭐 하세요?
호야 산타. 자, 선두자 스톱 스톱. 여기 진도균 콘택트에 나와서 산타 일로 오세요. 어떻게 하면 상을 받겠는데 옆에 분하고 얘기하시고 핸드폰 받으시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것도 방침 들어갑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가는데 여기는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보세요. 저 후미를 그동안 빨리 사육을 해서 이 대회 나와서 좋은 상을 받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다른 분하고 어르신 아니 어르신 칠 수 있어요? 어르신요? 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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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세요. 호순이 까망 자, 그러면 한 마리씩 할 테니까 잘 뛰세요. 자, 160은 뛰어봐. 속보요? 네. 속보입니다. 너, 앞에 분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출발! 대웅 다음 분 순분이 왔을 적에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핸들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출발!
자, 다음 분 출발. 다음 분. 자, 천천히 가세요. 뛰지 말고. 자, 상부는 그냥 조금 빠른 걸음을 하는 건데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뒤를 보시고 뒷부는 앞에 서서 너무 빨리 가요. 출발. 천천히 가세요. 자, 172번 안으로 돌아.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100구 들어오고, 그 끝에 그 안으로 돌아요. 그 다음에 48번 안으로. 49번 안으로. 139번 안으로. 자, 수동 쳐보세요. 이리 오세요. 앞으로 땡겨주세요. 왔어요? 박은 사장 왔어? 박은 사장 왔어? 그 끝에 본 앞으로. 빠른 걸음 아니고 천천히 하고 있잖아. 뛰지 말고. 유지해 주세요. 이리 오세요. 자, 제가 이 세 마리는 무게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깊이도 좋고 이 개는 제가 보기에는 어디가 보면 단양성도 참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좋은 우승이 있으나 이 행사에는 여러 가지 룰이 있어요. 꼬리를 들고 이렇게 든다든가, 또 머리를 숙이고 내린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부족이지, 이 개를 자체를 놓고는 부족은 아닙니다. 세 마리는 일단 들어가 주시고, 장례상으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도 조금 부족하고요. 자, 나머지 들어가 봐요. 흑돌, 흑돌, 토리. 세 마리가 올라가니까, 세 마리는. 마리. 흑돌, 토리, 마리, 수리.
수비. 본부석으로 나오세요. 흑돌, 토리, 마리, 수리, 수리견주. 천천히 쫓아가, 천천히. 자, 속보. 자, 맨 끝에 앞에서 한번 가봐요. 한 번씩만 빨리 가지 말고 천천히 앞에 한번 가봐봐요. 상보요? 예, 상보로. 자, 한 번씩. 얘는 뭐? 자, 그 다음에 48번 앞에서 한번 가봐요. 너무 빨리 가지 마. 장구로만 48번 맨 앞에. 앞에 설 때 잘하세요. 네. 맨 앞에서 한번. 자, 셋으면 천천히 가는 겁니다. 예. 자, 99번 앞에. 자, 천천히. 이제 갔을 때는 천천히. 자, 스톱. 천천히. 자, 160번 앞에 서가지고 가봐요. 한 번만. 자, 다 뛰었죠? 아, 자, 맨 끝에. 몰라, 안 돼. 아, 연락되는 사람 좀 쓰. 그쪽에, 또 대전 쪽에서 많이 갔겠지, 뭐. 139번? 또 여기는? 48번. 139번 여기. 그 다음에 48번 뒤에. 아우, 내가 앉아서 좀 춥지. 괜찮습니다.
됩니다. 바뀌죠. 자, 잘 따라가요. 따라가. 그러지 말고 앞에 천천히 가. 천천히. 이성준 씨, 본부석으로 좀 와주세요. 기다려줘. 48번 세 번째 수발. 여섯 마리는 오늘 뭐가 최고의 제가 훌륭한 결이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뭐 1등이나 다름없으나 결승에는 이 마리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기에 여기 세 마리가 결승 진출입니다. 나머지 세 마리는 여기 내주탕이 우승전으로 가지고 3마리 올라갔습니다. 잠깐만요. 좋은 결입니다.